한 분만 여자분들이 계셨더라면 훨씬 더 행복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텐데. 살면서 난 요것만큼은 남한테 절대 양보 못한다. 저는 양말 남들이 제 거 신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좀 약간 찝찝하지 않나요? 네, 속옷도 양말은 양보 못하는군요. 그렇군요. 제가 살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너무 훌륭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 다 이제 기계 덕분이죠. 한 소절 되는 노래. 노래. 한정 씨가 워낙 노래를 잘하시니까요. 네, 저는 랩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에요. 목줄이? 누구를 위한 사람? 그 분은 또 한 OST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여줬는데요. 다시요. 네, 실컷배우 출신 황정민 씨 노래 실력과 또 류승범 씨의 가수 못지않은 랩 실력 잠시 들어보실까요? 네, 정말 잘 부르죠. 오, 에너지 대단하네. 황정민 류승범을 알려주마. 네. 네, 첫 번째.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 배우지만 나도 알고 보면 최고의 매력남이다.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네. 김재동 씨 손 내리세요. 노래 빠지고 또 탭댄스 추는 거 보면 탭댄스에 빠지고 연기하는 거 보면 또 연기에 빠지고 또 성격으로 아주 그런 어떤 순박함과 웃는 모습이요. 그리고 여기 턱 선 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귀 때리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상대의 전공 분야는 멜로다. 자, 하나, 둘, 셋. 오. 오. 뭔가 조금 모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을 쟁취해 나간다. 멋있죠. 네, 영화계 최고의 매력남 황정민, 유승범 씨와 함께한 근사한 데이트. 두 분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씨는 원래 노래 잘하시기로 유명하신 그렇죠. 분이고 유승범 씨도 그 감춰져 있지만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그 OST에까지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희 둘은 혹시 어떻습니까, 수정 씨? 저희 둘 네. 그 어떤 노래로 할까요? 아, 뭐 노래는 차차 정하고요. 예, 예. 어, 일단 그룹 명부터 한번 정해봐야 되죠. 그룹 명을 한번. 제가 그러면 바짝 떠오르는 게 있네요. 네, 반짝반짝. 예, 예. 네네. 새우젓과 어깨들. 괜찮을 것 같죠? 아, 예. 다음 주에 연예가진계 오프닝 네. 새우젓과 어깨들이 이렇게 좋은 노래로 연예가진계 사상 최초로 천회가 넘는 연예가진계 역사상 최초로 OST를 들고 함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누가 준비하셨죠? 아이고, 지금 새우젓과 어깨 때문에 대본이 못 해요. 김대진 씨가 준비했어요. 이처럼 소식을 빨리 네. 전하고 싶은 적도 처음이네요. 네. 연예가 중에 새로운 코너입니다. 요즘 굉장히 장안의 화제인데요. 이 탑스타와 함께 도심에 불쑥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릴라 데이트. 오늘의 주인공은요. 현빈, 김정은, 하지원, 이다혜 씨에 이어서 황태자 주지훈 씨입니다. 그런데 이 주지훈 씨를 굉장히 특별한 분이 만났다고 하거든요. 이 만난 분 역시 A급 스타입니다. 이 A급이라고 하면 A라인을 의미하는데 잠시 후 주지훈 씨와의 데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기 뭐 대사를 다 까먹으셨어요. 네, 맞아. 저기 A급 스타가 나가셨다는데 네, 맞습니다. A급 스타가 누군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보시고 계십니다. 네. 자, 다음이요. 네, 최윤서 씨. 네. 네,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죠.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모처럼 시간을 맞춰 필리핀으로 제2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여행을 살짝 동참해봤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강렬한 태양과 아름다운 자연이 빛나는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바로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연예계 최수정, 하이라 부부, 1도 사랑도 모범이 되며 실수없이 달려온 그들의 웃음 넘치는 필리핀 여행.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직접 필리핀에 가신 거예요? 예. 이야, 대단하네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인터뷰 시작했는데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네? 뭐 필요한 거 거의 다 뭐 다 그냥 갖다 바치고 다 해주셨잖아요. 워낙 일상적인 거니까 난 특별한 게 뭐가 있었나 생각한 거죠. 일상적인 거 것을 요구하는 하이라 씨를 위해 남편 최수정 씨의 서비스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연기 씨다. 가볍게 몸을 풀고요. 필리핀에 왔는데 필리핀 노래나 한번 불러줄까? 아니 안 돼. 에이, 왜 그래? 너무 많이 들었어. 살짝 잊었다가도.
요새 비장의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눈말리는 장난꾸러기 남편으로 인해 하이라 씨 입가에 항상 웃음이 편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남편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날은 화보 촬영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촬영 중간중간 아내를 위한 남편 최수종 씨의 장난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저희 차를 이용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이라 씨에게 메이크업하시는 안전 운행해 봅니다. 저 부분만 너무 그렇게 안 돼요. 정말 학교 때문에 안 되고요. 윤서도 물론 유치원 다니지만 네. 저희 일정이 좀 되게 짧아요. 아빠 엄마를 쏙 빼닮은 민서 윤서 너무 귀엽죠? 네. 우리 애기가 아직 우리의 직업 그리고 우리가 뭘 하는지를 완벽하게 모른다라는 네. 것을 얼마 전에 또 한 번 느낀 게 막 오더니 엄마 아빠 우리 여기 위에 있는 형아가요 엄마 아빠 이름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신기하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네. 이렇게 난 내가 삐진 것조차도 싸움이다. 근데 최수용 네. 씨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럼 뭐가 싸움이냐? 싸움이라는 건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서 부딪히면서 안 풀어지면서 이렇게 막 쌓이는 게 네. 싸움이다. 근데 저는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섭섭하게 느낀 부분도 난 이것도 부부싸움이라고. 그렇지 여자는 네, 그렇게 가끔씩 토라지거나 저한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네. 어디 가서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싸운 적이 없다. 13년 동안. 네. 항상 근데 최수용 씨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요. 예. 아. 항상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아, 남자들이 잘못이에요. 정말 대한민국 남자들 돈 받으시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네. 친구들한테 혼나는데. 아, 그래서 그런 네. 순간순간 밤을 새고 너무 힘들게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 조명하시는 분들이 깜빡 잠이 탁 졸다가 중간 라이트가 탁 나갔어요. 네. 순간 나가니까 흘러다가지고 끼는데 잘 안 켜져 불이 왔다갔다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갑자기 나이트클럽 불빛에서 여러분 기운을 주시나 모든 분들이 스태프들도 어서 그러면 막 졸고 있다가 최수종 씨 하면 항상 주변을 즐겁게 하는 개인기를 빼놓을 수 없죠. 서로를 이해하고 네.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남보다 조금은 더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항상 상대방한테 칭찬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전 정말 남편으로서도 존경할 부분이 많지만 동료로서 더 존경할 부분도 배우로서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안 나올 때는 얘네가 좀 열심히 보겠습니다. 부 MC의 현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찌나 유쾌하고 행복한 부분 최수종 하이라 씨였고요. 저희도 동네 사랑합니다. 너무 시간이 대체 누가 떴길래 이렇게 수많은 여학생들이 술렁이는 걸까요? 바로 아버지의 주재훈 씨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자, 주재훈 씨를 만난 주인공은 A급 스타 강수정 씨입니다. 자, 황태자 조지훈과 강수정의 여대앞 게릴라 데이트 알콩달콩한 그 현장 지금부터 따라가볼까요? 두 분의 복장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네요. 네. 아, 선물 생각해놓은 거 있어요. 뭐예요? 이따가? 예. 귀엽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조지훈 씨의 사진을 찍으려는 여학생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요즘 최고의 인기라면서요? 그렇죠. 몇백 명이 몰리더라고요. 옆모습 좀 보세요. 그에 제가 옆라인 보다가 지금 거의 쓰러지고 있답니다. 어쩌면 이렇게 콧대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정말 잘생겼네요. 네, 패션에 관심이 많...